블록체인 미디어 뉴스 소셜 미디어입니다. 이 부문은 블록체인 산업의 소식과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로 독자들과 소통하시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상인데요. 먼저 시상에는 DPA 심사위원장이신 김형준 교수님 다시 한번 저희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비비안 킴 축하드립니다. 네, 비비안 킴, 김가현님이신데요. 김가현님은 전남 CBS 아나운서를 시작해서 현재 문화뉴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블럭 익스프레스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김가현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정확한 뉴스와 데이터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또 김가현님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소감을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블록인프레스의 김가현 기자입니다. 네, 먼저 일단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블록인프레스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이제 분산경제포럼 디코노미 이제 오거나이징 컴페니인데요. 저는 사실 이 상을 저희 블록인프레스 같은 기자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정말 블록체인의 가치를 믿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려고 열심히 해주는 정말 멋진 기자분들이고요. 또 제가 기사를 쓸 때 제가 쓰고 싶은 기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블록인프레스 동료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블록체인 쪽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블록체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가 아닌 내일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업계에 만약에 좀 따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깨끗한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사들을 많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가연님 축하드립니다. 미디어